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쉴 새 없는 콧물과 코막힘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밤낮 없이 이 소파에 푹 퍼져있기 일쑤였고요. 냄새도 잘 못 맡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비염으로 비강과 부비동이 좁아져서 코골이가 시작됐는데도 그걸 방치하면 코로 숨쉬는 게 힘들어져서 구강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이 건조해지면서 수면무호흡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일시적으로 호흡을 멈추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낮아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런데 이 비염이 어떻게 치매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비염으로 인한 2차적인 전신질환은 생각보다 더 다양하고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코는 눈과 귀, 부비동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염증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닐 수 있는데요. 코의 염증이 코로 가면 축농증이 되고요. 눈으로 가면 결막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귀로 가면 중이염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코에 생긴 염증이 폐까지 옮겨와서 만성 폐질환인 폐섬유화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국내외에서 연구가 가장 활발히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비강 연구, 코라고 합니다. 코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 초기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코라는 1차 저지선을 통해 바이러스 침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법 과 같은 비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코 건강인 겁니다.